그러니까 가상 작업하는 거는 그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통에 벌들이 이제 많아지면 1층에서 이제 2층으로 증축해주는 네, 그런 시간인데요. 보통 이제 이거는 양봉용으로는 개상을 올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2층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여기 이제 이 벌통을 한번 얘네들에게 집을 지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2층 집 개상이라고 해요. 개상, 여의 개상, 윤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윤개상. 그 다음에 또 다른 준비물, 자 여기는 수평 격앙판이라고 해서 여왕벌이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고 여왕벌은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2층은 꿀만 저장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얘는 이제 잠시 이쪽에 두고, 자 그러면 저희 훈연기로 벌들을 잠깐 자리 정리하고, 자 네, 벌 훈연기로 자, 잠깐 기다렸다가 자 애들이 어느 정도 연기를 쐬면,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장이나 있네요. 아홉 장이 있으면 나중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공간이 없어가지고 나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갈 거야 막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네, 증축을 해줍니다. 우리 집도 2층 집이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꿈이 양옥집 2층 양옥집이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왕이면 공간이 없는 거 없는 걸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왕벌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여왕벌을 잠깐 털어줄게요. 자 한번 보시면 보통 털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털거나 이 안에서 털거나 하는데 저는 대각선을 선호합니다. 자 이렇게 털어주고 그런 다음에 네, 여왕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올려주시면 돼요. 자, 올렸으면 다음 켜놔야겠다. 2층에 올리는 건 2층에 올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건데,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벌집 하나하나가 비어있는 공간들은 1층에 놔두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뭔가 꽉 꽃가루가 됐건 산란이 됐건 꿀이 됐건 무언가 꽉 차 있는 것들을 2층으로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애들이 1층에서 여왕벌이 알을 낳을 때 어? 야 공간이 없다 이제 우리 집이 부족한가 봐 도망가자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공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얘도 올려줄게요. 자 이거 보통 이렇게 벌들이 많으면 그 와중에 또 먹이 교환도 하고 있네. 아이고 가버렸다. 얘는 가벼워서 공간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자 얘는 한번 볼까요? 얘는 아직 네 산란이랑 이런 육아방이니까 이건 잠깐 이쪽에 내려놓고요. 꿀이 들어있는 곳을 올려야 되겠어요. 이건 꿀이 무겁네요. 네네. 이거 넣으면 네, 산란과 이게 어느 정도 좀 되고 있어 이쪽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만 더 올리고 지금 이것도 꿀이 들어오고 있네요. 한 장 더 올리고, 자 그 다음에 2층 꿀 올렸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네 이런 집이겠죠. 새로운 집을 여기에다가 가장자리에 한 장 넣어주시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 격리판이라고 하는 판이 있는데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한 장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격앙판 넣고 그 다음에 여기도 격리판을 한 장 넣어주시면 좋겠죠? 한 장 더 넣어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벌들 좀 털어주고 들어 들어 털어주고 네, 자리를 잡고
다시 이렇게 여기 올리면 얘네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집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먹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먹이를 따로 주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 닫고 벌들 털어주고 받아주면 개상 작업 끝. 2층 집 완성. 부럽. 자 이제 2층 올리는 개상 작업을 끝냈습니다. 개상 작업하는 거는 그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작업이고. 네, 이제 2층 작업 끝냈으니까 혹시나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예,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